그땐 정말 뭐에 이렇게 홀린 것처럼 빠져 있었어요. 6살 때쯤이었나? 그때부터였을 것 같아요.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게. 그때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강했죠. 잔소리들 많이 해주셨는데 막상 진로를 이렇게 좀 조언해 주실 만한 분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렇다고 그만두나요? 제가 좋아하는 일 이거밖에 없는데 일단 무작정 부딪혀보자 이런 생각으로 게임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십몇 년 정도를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을 개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. 근데 뭐 어렵더라고요. 첫 번째 출시한 게임 실패했고 두 번째 게임 아예 출시도 못하게 됐고요. 세 번째 게임 개발할 때 그때 회사 잔고가 2,330원. 킹스레이드는 그런 남들 우려 속에서 시작된 게임이었죠. 그러다 이제 기회가 찾아왔어요. 출시 초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메인 창에 소개됐고 전 세계 수많은 유저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. 이제 이후로도 꾸준히 그 유저들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결제하고 왜 나가고 하는 것들 그런 통계적 데이터들을 구글 플레이 팀으로부터 좀 제공받아서 꾸준히 저희가 앱을 보완해 나갔습니다. 덕분에 72 정도 하던 킹스레이드가 상위권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이후에 또 아시아 곳곳에서도 큰 흥행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. 새로운 걸 한다는 거는 당연히 두려운 것 같아요. 흔들릴 수 있죠. 다들 그런 슬럼프들이 있어요. 그래도 스스로의 가능성을 한번 믿어보세요. 좋은 기회는 또 의외로 그런 과정 중에 또 찾아오기도 하거든요. 플레이온 구글 플레이.